중국의 고전소설 소유기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으나 강한 적들을 만나고 대전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손오공의 모습이 큰 호응을 얻으며 본격적인 배틀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계관의 스케일이 우주를 초월할 만큼 방대하며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강함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드래곤볼 세계관 속 최강의 캐릭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오반, 손오공과 치치의 맏아들이자 손오천의 형입니다. 사이어인의 습격 이후로 수많은 싸움을 거치며 당당히 Z전사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손오반의 잠재능력 해방된 상태는 멀티밋 오반 또는 궁극의 오반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태는 초사이어인이 아닌 오반 특유의 각성 모드인데 체력 소모나 몸의 부담이 훨씬 적어서 초사이어인 각성의 완전한 상위 호환이라는 게 강점입니다. 이는 오반의 천부적인 재능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힘에 대해 본편에 이르러서는 케플라와 더블 KO를 이끌어낼 정도로 강해집니다. 케플라, 제6우주의 여성 사이어인 케일과 카리프라가 코타라로 합체한 전사입니다. 초 사이어인 가스로 변한 손오공과 싸우던 카리프라와 케일이 열쇠를 뒤집기 위해 파괴신 샴파와 개왕신 후아가 준 코타라로 합체하며 초 사이어인 갓 손오공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오공이 초 사이어인 블루로 변신하자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못하면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히트, 제6우주 출신의 인간으로 피부가 보라색이며 나이가 최소 1000살은 넘습니다. 제6우주에서 최강의 인물로 꼽히는데 드래곤볼에서 몇 안 되는 시공간 능력을 갖춘 인간입니다. 본연의 능력을 사용하면 베지터 블루를 압도하며 지렌과도 어느 정도 맞상대가 가능했을 정도지만 파괴신급보다는 확실히 아래라고 설명됩니다. 골든 프리저, 프리저는 드래곤볼 시리즈를 대표하는 악당이자 손오공의 영원한 숙적입니다. 그는 종족명을 알 수 없는 변신형 외계인으로 골든 프리저가 되면서 온몸이 금색으로 변하고 근육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모습입니다. 초기에는 스태미너가 빨리 소모된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이내 극복하였고 신의 경지에 필적하는 전투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극기를 제외한 오공, 베지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캐릭터입니다. 디스포, 제11우주의 프라이드 트루퍼즈의 멤버로 이명은 신속의 전사입니다. 작중에서는 돌격대장이라고 언급됩니다. 비루스를 닮은 보라색 피부에 큰 길을 지니며 앞니가 있고 스피드를 장점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종족의 모티브는 고양이가 아닌 토끼로 추정됩니다. 기본 스피드만으로도 어마무시하며 초고속 슈퍼모드를 쓰면 초사이어인 블루급인 골든 프리저를 속도에서 완전히 압도합니다. 다만 사기적인 스피드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공격력이 유일한 단점으로 언급됩니다. 합체 자마스, 드래곤볼 미래 트랭크스 편의 최종 보스로 자마스와 오공 블랙이 포타라로 퓨전한 캐릭터입니다. 베지트, 키비토신처럼 다른 퓨전 캐릭터들은 서로서로 다른 인물들끼리의 합체이지만 합체 자마스는 자마스끼리의 합체가 이루어집니다. 코믹스보다는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한 버프를 받는데 신으로서의 차원이 격이 다르다거나 이 정도의 힘을 모른다는 개왕신들의 언급을 보면 이미 파괴신 이상의 존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떠들거나 기습을 받거나 거대화를 하는 실수를 범했을 때를 제외하면 무려 베지트 블루와 비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신체가 현 상태로 되돌아오는 불사의 육체가 있기에 소모 전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토포, 드래곤볼의 우주 서바이벌 에피소드의 등장인물로 제11우주 프라이드 트루퍼즈의 리더입니다. 그의 실력은 다음 파괴신 후보로 내정될 정도인데 애니에서는 초사이어인 오공을 뛰어넘으며 초사이어인 블루 오공에게 스피드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블루 에네르기파에 버티며 싸웠고 힘의 대회에서도 블루 베지터와 나름 호각으로 싸웁니다. 코믹스에선 파괴신 모드는 없지만 오공과 베지터의 완성형 블루와 호각으로 겨룬 걸 보면 합체 자마스 이상의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상당한 캐릭터입니다. 베지터, 사이어인의 고향인 행성 베지터의 왕자이자 손오공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투 천재이자 오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Z전사의 양대 산맥입니다. 초사이어인 블루 완성형을 선보이고는 파괴신 모드의 토포에게 초반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파괴 권능까지 박살내고 토포에게 완벽히 승리하며
파괴신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파괴신, 12개의 우주에 파괴를 관장하고 있는 신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관할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파괴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개왕신과 회의를 거쳐 대상을 정한 후 파괴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괴신 중 가장 잘 알려진 비루스는 12파괴신 중 가장 성가시다고 평가됩니다. 비루스는 수억년을 살아온 존재로 우리가 아는 드래곤볼의 무대인 제7우주의 파괴신으로 다른 파괴신과는 달리 무의식의 극의 영역에 발을 들인 가장 강한 파괴신입니다. 강함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정도였고 등장 당시 기존의 모든 캐릭터를 압도해버립니다. 다만 성장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작중에서는 파괴신보다 강하다 또는 약하다로 표현되는 전투력 측정기로 쓰입니다. 브로리, 최강 최악의 전설의 초사이어인으로 태생부터 전투력이 만을 넘겼으며 손오공과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극악무도하고 난폭한 성격으로 수많은 행성을 파괴하고 아버지 파라가스의 한쪽 눈을 잃게 만드는 등 잔인한 모습을 다수 보여줍니다. 작중에서 손오공이 비루스보다 강하다고 언급할 만큼 파괴신 이상의 강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브로리의 경우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 때문인지 전투력에 관한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베지트,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체한 전사입니다. 초월적인 강함과 등장 당시의 강렬한 임팩트, 늘 여유있게 상대를 능욕하는 모습,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두 명의 합체 캐릭터라 현재까지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부우를 발로만 상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사탕으로 변신한 상태에서 부우를 탈탈 털어버리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중에서 동족 개왕신이 합체 자마스를 압도하는 블루 베지트를 보고 비루스를 능가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언급하는 등 파괴신보다 한 단계 위의 존재로 평가됩니다. 지렌, 드래곤볼 사상 최초로 파괴신을 초월한 인간입니다. 작중에서 토포가 손오공에게 11우주에는 지렌이라는 자신보다 더 강한 강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천사 우이스가 파괴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있다고 밝힌 만큼 천사를 제외하면 제11우주의 최강자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의식의 극에 징조 상태가 된 오공과의 전투에서도 호각으로 겨루며 저력을 과시했고 어쩌다 두 방을 먹었지만 데미지는 전혀 입지 않습니다. 강함 자체는 무의식의 극 완성형 형태인 오공에게 밀리지만 완벽하지 않은 극의 지속시간 안에는 마무리 짓지 못할 정도의 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오공, 드래곤볼의 주인공이자 소년 만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이 모티브입니다. 손오공의 궁극의 형태는 무의식의 극의를 완전히 습득한 상태로 이전 징조와 달리 회피뿐만 아니라 공격의 순간에도 무의식으로 싸우며 말 그대로 공격과 회피 모두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인 전투 감각에 통달하게 되는 최강의 경지입니다. 그 강함은 파괴신을 아득히 초월하며 지렌과의 승부에서 지렌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 드래곤볼의 극장판인 신들의 전쟁에서 파괴신 비루스를 보좌하는 우이스의 직책으로 타 우주의 파괴신과 함께 다른 보좌관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담당하는 파괴신의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 파괴신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운전기사, 심신을 단련시키는 무술 스승 등이 섞인 것입니다. 천사 전원은 파괴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언급되는데 그래야 파괴신들이 균형을 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의식의 극의의 경지는 천사들의 영역인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천사 전원이 습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관, 전체적으로 우이스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작고 허리띠에는 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부모로 1에서 12우주의 천사들 모두 대신관의 자식입니다. 파괴신들을 보좌하는 본인의 자식들처럼 전황을 보좌하는 일을 하며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우주 전체의 최강자 중 하나로 평가되며 파괴신, 천사들과도 격을 달리하는 존재입니다. 전황, 12우주의 모든 것들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이며 그에 걸맞게 이름도 모든 것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최고로 높은 존재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12개의 우주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절대자임에도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와 행동으로 반전 매력이 있으며 근육질의 우주를 넘나드는 슈퍼 괴물들이 난무하는 드래곤볼에서 절대적인 최강자가 귀여운 아기라는 점이 독특합니다.